잔인한 장면을 최대한 안 보여주고 무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운명의 선택, 도와주기, 처치하기. 참고로 제가 아까 잠깐 플레이해봤을 때 도와주기 했다가 개 큰일 났었으니까 이번에 처치하기 해볼게요. 아이고! 더 잔인한 게 나왔네. 야. 야. 아동에게 부적합한 컨텐츠. 겁나 잔인함. 오케이. The Arcade Crew. 오씨. 뭐야 임팩트.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인페르낙스라는 매우 매우 잔인하고 고어한 액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지금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최신작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고전 아케이드 풍의 그래픽을 가지고 왔어요. 브금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굉장히 잔인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부터 일단 플레임으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시작 난이도가 있는데 생각보다 잔인하고 분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클래식이 아니라 캐주얼로 가도록 할게요. 어느 젊은 플레임 공작이 격렬한 성전에 지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허나 플레임 공작은 성지에서 돌아오는 동안 고향에서 벌어진 일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어느 광인이 쓴 수수께끼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는 엄청난 힘이 담은 주문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플레임의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비장하군 플레임. 난 얘기했다? 나 잔인하다고 얘기했다? 막 도트 그래픽 이런 그래픽으로 어떻게 뭐 얼마나 잔인해봤자 잔인하겠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보면은 개큰일나요? 나 잔인하다고 얘기했어. 맞아, 원래 도트가 세밀한 그런 그래픽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져요. 약간 상상력이 더 동원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메이스인지 몽둥인지 모르겠는데 역시 매가 약이라고. 아, 근데 내가 잔인한 장면을 일부러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잔인한 장면을 최대한 안 보여주고 일단 플레이를 무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이게 데드씬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잡몹들 때리기만 해도 애들 피터하는 거 봐봐. 이건 그냥 의도적인 거라니까. 아예 생긴 것도 봐봐요. 벌써 잔인하게 생겼어요. 운명의 선택, 도와주기, 처치하기. 이런 선택지가 있네. 참고로 제가 아까 잠깐 플레이해봤을 때 도와주기 했다가 개 큰일 났었으니까 이번에 처치하기 해볼게요. 아이고! 더 잔인한 게 나왔네. 다음에 나도 이렇게 되면 자비로운 최후를 맞을 수 있기를. 누구야? 업그레이드. 네, 경험치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군요. 오른쪽 위에 지금 경험치 보이죠?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고. 오, 저장하면서 내 몸에 피가 씻겨 나가. 기도하면 전투의 고통도 씻은 듯 사라지지. 시스템이 굉장히 특이해요. 재밌군요. 잔인한 정도를 따지면 액션 플랫포머 게임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 블라스트 파더스라고 최근에 나온, 그것도 나름 고어하다시고 나온 것 같은데 그거보다 한 35배 정도 더 이게 잔인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냥 잔인함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 왜 안 죽어?
캐주얼 난이도 맞아? 좀 빡센데? 어 뭐야 여기 막다른 길이에요. 이거 지도 같은 거 없나? 지도? 지도가 없네. 그냥 오른쪽 위에 저 미니맵 보고 판단을 해야 되나봐. 얘네는 근데 뭐해? 외계인이야?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좀비도 아닌 것 같고. 아니 근데 몬스터를 때릴 때마다 경험치와 돈이 나온다고? 약간 그 예전에 잠깐 이슈가 됐었던 개구리알이 막 정력에 좋다 이런 거 있었잖아. 애들이 잡았는데 금이 나온다고? 이거 못 참지. 이거 군대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뭐하냐 이제. 난 발판이 아니야 임마. 아이씨 개털렸네. 채팅을 좀 옮기자고? 미안해. 이렇게 훨씬 보기 편하지? 아! 아 얘네가 가다가 내가 뒤통수를 때리면 내 쪽으로 오는구나. 아 잠깐만 나 피 두 개 있었는데? 쟤네가 피 흐른다. 빨리 넘어가 잔인해. 아이씨 빡센데요 게임이? 뭐야 얘는? 얘 이런 애 없었잖아. 오잉? 뭐지? 몬스터가 바뀌었어? 어? 설마 이거 내 시체인가? 그건 아니겠지. 한 칸 맞을 때마다 두 칸씩 딴다고? 잠깐만 이거 캐주얼 모드 맞아? 우리 분명 캐주얼로 시작했잖아. 왜 이렇게 빡세? 한 대 맞았는데 피가 두 칸 난다고? 캐주얼이 이 정도야? 상관없네. 아이고! 아 얘가 아, 내 뒤로 가면 가만히 있네. 뭐야, 나 목숨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뭐 살짝만 스쳐도 죽네. 큰일 났다. 아! 나 너무 못하는데? 경험치는 보존이 되네요, 그래도. 드디어, 업그레이드! 위력! 아, 근력이 치솟는다! 만화는 지금 애초에 필요가 전혀 없고, 스킬을 못 쓰니까. 오! 아니,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네 대 맞던 애가 두 대 맞고 죽는데요? 데미지가 많이 오르네. 아, 다시 제. 딴 거 건드리지 말고. 오! 두 대 만에 죽는다! 좋아, 아. 두 대 만에 잡으니까 쉽네. 25원. 돈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역시 역사적으로 매가 약이지. 너희들을 치료해주겠다. 역사적인 야그를 통해서 말이지! 저 위로도 올라갈 수 있네요? 나중에는 뭐 2단 점프 이런 거 있나봐요. 아까 오른쪽에 또 벽 막혀서 못 갔었잖아. 플레임 공장님, 싸움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나 막기가 되네? 방패 들고 있을 때는 원거리 공격해도 막아지는구나. 근데 공격 모션을 하면 맞겠죠? 잘 돌아오셨습니다. 블레인 공장님을 위해 문을 열어라! 병사 죽었어.
얘네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맞네. 오, 목숨도 다시 차네. 세이브 포인트 오면. 거장부터 하고. 잠겼군. 오, 이거 들어갈 수 있네. 배경이 아니었구나. 뭐야, 얘네 왜 다 잠겼어? 야, 이 말 좀 해봐. 왜 잠겼어, 여기? 여긴 뭐야? 어?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집이 있네? 아, 저런 거 못 참는데. 아, 어, 아, 궁금해. 저 뭐야? 숙박하는 데도 있어. 이건 뭐지? 메뉴? 뭐야? 뭐, 뭐야? 성문이, 성문을 사수하라! 야! 어! 헐! 어머! 어머! 으악! 아니, 점프하면 안 맞네. 잡았. 배에 구멍이 뚫려. 아이씨. 문제 해결. 마을 구출 완료!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무사하셨군요. 헨리 신부님, 어떻게 된 겁니까? 공장님 덕분에 다른 소프도 이제 무사합니다. 일단 쉬시고 아침에 괴물을 사냥하러 가보죠. 블레인 공장님, 일어나셨군요. 괴물의 흔적을 찾았으니 준비가 되면 따라오십시오. 제가 흑막 같아! 야, 아까 그 마을 사람이다. 벨샤이어 아성은 근처에 있습니다, 공장님. 말을 걸 수 있네? 가까이 가가지고 공격키 누르면? 아직 살아있잖아. 자, 보시고 원하는 걸 사시면 됩니다. 적의 공격에 받는 피해가 약간 감소합니다. 물약 슬롯이 증가합니다. 물약이 있어, 우리? 공격에 받는 피해 감소. 아, 갑옷을 두 겹. 장비창이 있었어요? 장비창 어떻게 봐요? 아씨, 설정 들어가서 조작을 보자. 소지품 창이 스페이스구나. 물약이 V키고. 지도. 아, 지도가 이렇게 있네. 마법. 퀘스트. 세상을 구하라. 캐릭터. 그냥 단순 액션 플랫포머 게임인 줄 알았더니 약간 RPG적 요소가 더 묻어나 있네요. 근데 나 지금 물약 없어. 안 먹어져. 아니면 지금 풀피어서 안 먹어지는 건가? 제 남편이 카잔토 정상에서 돌아온 뒤로 미쳐가고 있어요. 그 일을 도와주시겠어요? 예. Yeah. 아,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나가서 아래로 내려가면 나오는 집에 있어요. 아! 거기로군! 네, 이 집. 안녕하죠, 여행자여. 지금 말상대가 위대한 한세인 건 알고 계시오? 뭐지, 이놈? 그래, 보시다시피 나 한세는 어떤 조직에 존경받는다노니요. 이건 비밀이오. 당연히 감격했겠지. 나처럼 위신을 얻고 싶다면 토안 통행로에서 만납시다. 토안 통행로. 가면은 토하나? 죄송합니다. 변해버린 남자. 카잔토 내 영혼 어둠에 도와줘. 때리면 되나? 안 되네. 어떻게 도와줘? 약을 먹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약이 안 듣네요. 아직까지는. 제 노래들은 오페라에서 제일이죠. 안녕하세요, 공장님.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원래 일 때문에 아르코스에 가야 하는데 돌아가 너무 위험하더군요.
다른 소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정말 힘든 시절이군요. 여행에 필요할 테니 가져가십시오. 공짜로 드립니다. 오! 무료! 배낭이 가득 찼군요. 드디어, 드디어 포션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공장님, 웬 불경한 애골이 제 아버지의 무덤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괴물놈을 처단하여 주십시오. 해골은 동쪽 부두 방향으로 가면 나오는 아버지의 무덤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료 못 참지. 주문을 배우시겠습니까? 장신구는 어때요? 마법사인가? 최대 생명이 영구적으로 한계 증가. 갑옷의 방어력 증가. 오늘 열심히 모아야겠네. 게임 좀 제대로 하려면. 공장님, 천국에서 진정 우리를 버린 걸까요? 뭐야, 쌍둥이야? 뭐 아무것도 없어. 동쪽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 우리. 제가 농부였을 때 괴물들이 제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 그 땅만 되찾으면 됩니다. 헛간 열쇠를 드릴 테니 거기서 어슬렁거리는 괴물들을 처리해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 농장은 베일샤이어 아성을 지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노란색이 퀘스트 지역인가? 아, 맵이 되게 생각보다 너무 넓어. 의로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달래요. 야, 지금 녹화 중이에요. 할 게 많네. 요즘 강도들이 다르소프의 외곽에 길가에서 설친다고 합니다. 도와주삼. 베일 샤이어 다리 근처입니다. 주로 밤에 온다고 하네요. 처리해주시면 길도 다시 안전해질 겁니다. 밤? 밤낮이 있어? 서브 퀘스트 짱 많아. 일단 난 캐주얼 모드니까 두려울 게 많아. 뭔 소리야? 내려가 보자. 많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컨트롤을 하고 있는 애가 나니까. 저 초록색이 지금, 아니 초록색이래. 저 보라색이 지금 나를 길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저게 뭘까요? 어머. 죽었어. 이거 무너질 것 같죠? 감사합니다 공장님. 이대로 끝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 좀 비켜봐 얘 때리게! 아니 미친놈인가 이거! 어? 얘 안 죽는구나. 이 보라색 피 뭐지? 일단 세이브가 있네요. 에이 샤이어 와서 열쇠. 뒷간 열쇠 아니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여기가 아닌 건가? 열쇠 아까 나 받았잖아. 이제 체력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우효 다섯 칸? 이제 애들의 공격을 무려
무려 3대나 버틸 수 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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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크로맨서. 아니야, 정신력 싸움에서 지면 안 돼. 버텨, 버텨. 이런 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아! 포션! 좋았다. 아, 점프를 하면 되지. 아, 나 점프가 있었네. 아, 빠가살인가? 아, 나 점프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와. 그 누구도 점프하란 얘기를 안 했어. 500명이 보고 있는데 점프하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아, 오른쪽 위에 그 보스 HP가 써 있었네요. 뭐야? 그 뭐야? 우린 초악한 괴물을 쫓아 성체에 도착했다. 모두 전진하라, 쓰러진 이들의 복수를! 야! 잡았다. 문제 해결. 성체에서 괴물 처치하기. 아직도 성체에서 사악한 마법의 악취가 흘러나오는군요. 약 1년 전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건지 몰라도 그날 이후 계속 이 모양입니다. 마법 봉인이 문을 막고 있지요. 그러고 보니 이런 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괴물을 단죄하기 전 베일샤이어와 성에서요. 율기우스, 블레인 공장님께 성의 열쇠를 드리게. 열심히 싸우는 공장님을 위해 열쇠를 드립니다. 임무를 진행하며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길을 잃으면 나르소프 대성당에 돌아오십시오.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이브다요. 순간 빠질까? 하는 그런 유혹에 살짝 빠졌다가 어떻게 나왔어요? 엄마. 돈 잘 주네. 눈이 돈을 잘 주네. 아, 난 저 숫자가 데미지인 줄 알았는데 경험치였구나. 어쩐지 막타에만 나오더라 숫자가. 맛있니? 또 좀만. 한발탕 공동묘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나? 엄청 내려왔네. 일단 애들이 계속 잡몹이 나오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 퀘스트 표시 안 되냐고요?
표시가 따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지도에 노란색이 세이브 포인트구나. 맞아? 그런 것 같은데. 퀘스트 지역은 알아서 찾아가야 되고. 왜 안 부서져? 어이, 돈 됐다 많이 주네. 어, 잠깐만, 좀 생각할 시간을 줘. 밑에 뭐가 있는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라면은 밑에 뭐야? 오, 밤 됐다. 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아, 근데 목숨을 걸 수가 없네. 저장 하고 와야지. 와, 죽을 뻔했네. 가장. 여긴 뭐야? 누가 봐도 보스 방인데? 안 돼! 아이씨, 저기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야 되네요. 못 올라가서 저장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귀찮아. 그냥 길 보이는 대로 쭉쭉 갈래.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 여기서부터네. 캐주얼 모드여가지고 그런 걸까? 아니야, 목숨이 있어서 그런 건가? 나 오른쪽 나중에 가고 왼쪽 가봅시다. 아, 내가 여기서 또 죽어가지고 세이브 있는 곳으로 빠지면은 그때 생각해볼게. 계속 내 눈앞에서 죽는 거야. 으악!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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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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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어요! 죽! 주말밤! 죽! 죽! 주말밤! 훗! 아! 아, 창막을 생각해 멍 때리고 있다가 눈한테 맞아 죽었다. 아, 뚫렸다. 돌아가자. 업그레이드. 마나는 필요가 없긴 한데 뭐 뒀다가 쓰레기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죽으면은 경험치 좀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그쵸, 있죠? 용암이 있잖아요, 용암이. 아예 뒤져 그냥. 컨트롤하기 귀찮아, 불러오게. 어? 스킬 찍은 거는 저장이 안 되네? 원상 복구됐어. 그러면 뭐, 만화 찍지 말고 계속 모아두자. 나 열쇠 하나 갖고 있는데 가볼까 여기?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바로 열쇠가 하나 더 필요하네. 쟨 누구야? 아! 어? 어? 음료? 아! 아니 뭐가 저렇게 쎄? 아니 이거 어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에 와버린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쟤 거리 유지한다 저 쓰레기가. 애초에 상단이면 내가 막을 필요가 없구나. 나 뒤져요. 세이브하고 오면 안 될까? 쟤 왜 저래? 튀어. 어, 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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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공격 할 때 한 대 치고 아. 한 대 아 무서워. 아, 심장을 때려야 되네. 그러니까 방패 내리면 치고 아이 뒤에 어디까지 가. 오케이 별거 없네. 아 겹쳐도 데미지 안 입네요. 언제 죽어? 와, 250. 많이 죽긴 한다, 이. 아니 이거 일단 데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고 와야 된다니까. 아 뭐야 이거. 스킬 와우. 금이간 블록을 파괴하고 적의 단단한 발사체 뭐가? 봐봐 캐릭터 스킬 금이간 블록을 파괴하고 적의 단단한 발사체를 튕겨낼 수 있습니다. 아까 금간블록 있었잖아. 어 패시브인가? 그니까 이게 마법이 액티브고 스킬이 패시브 같은데요. 스킬 얻으려고 이 고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값어치 있는 그런 상태였고. 손 넘네. 침착하게. 아! 아... 속상하네. 날라갔냐? 아, 이건 아니지. 아, 잠깐만, 나 경험치 많지, 근데. 아, 1700. 1750. 이거, 데미지 찍고 가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데미지 찍고 안 찍고의 차이가 엄청 커가지고. 일단 레벨 작 좀 하고 갈게요. 꺼져. 난 강해질 거야.
야! 칼잡이! 넌 몇 대 버틸 수 있니? 3대 4대 5대 아니 그래도 많이 맞아야 되잖아! 그래도 뭐 아까보다 낮기는 한데 다시 그냥 무시하고 갈걸. 겁나 잘하죠? 아! 겁나 잘한다고 말하자마자 뒤질 뻔하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피 한 대 나고. 야 여기에서 레벨작 해도 되겠는데? 저 해골 잡으면서? 빨리 스킬 먹는 것도 느려. 처음에는 우와 막 이랬는데 지금 뒤질 것 같아요. 세이브하고 이게 보니까 의외로 되게 판정 같은 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자비롭습니다. 엄청 악랄한 게임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고어하기는 한데 악랄한 게임은 아니다. 난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걸까? 이거 봐. 이게 스펠렁키였으면 절대 안 맞거든요? 그건 진짜 악마끼가 만든 게임이고. 내가 맞으니까 그 피가 묻네 창에. 오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이게 너무 붙으면 죽는구나. 어 내 머리. 아이 미친. 어 됐다 넘어왔다. 열쇠! 에이,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죽어버리네. 아, 진짜 개스트레스. 아, 미치겠네, 게임. 악랄해, 악랄해. 내 컨트롤이 악랄해. 게임은 악랄하지 않은데, 내가 악랄해, 내 손이. 아, 나 열쇠 하나 얻기 드럽게 힘드네. 오케이. 이제 다시 저장하고 옵시다. 나 저장하기 완전 귀찮은데 이러다가 죽으면 또 열쇠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난 그 꼴은 못 참아. 그럼 접을 거야. 이렇게 하고 업그레이드 3500. 체력을 같이 업그레이드 하죠. 더 건강해진 심장. 이 여기 안 가봤잖아 그죠? 어머! 바로 죽었는데? 내가 저번에 구해줬는데 어쩌다가 왜 그랬니. 아, 동전이 자꾸 빠져! 아깝게. 뭐야, 여기 고문 받고 있는 애가 있는데? 데미지 세니까 좋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데미지가 수치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제 HP처럼 한 칸, 두 칸 이런 방식으로 데미지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채팅창 보다가! 그만 던져, 그만. 좋았다. 여기에도 열쇠를 주네? 결국엔 다 열쇠 노가다인 건가? 오! 봤어? 도끼 쳐냈어요. 칠 수 있구나 저거.
오! 하! Yeah, baby! 빨리 다시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업그레이드. 꺼져. 아니, 스킬 쓰고 싶은데 스킬을 줘야 쓰지. 스킬이 아니라 마법. 아, 이 던전 다 돌기 되게 빡세네. 열쇠. 그리고 여길 열고? 이게 뭐야? 성 나가기가 있어. 이것도 재단이구나. 아! 다시 저장, 다시 저장. 오, 저장 안 해도 돼. 오, 이제 이거 부술 수 있어요. 오, 예스, 베베. 오, 야. 침착하게. 뭐야? 뭐야? 와, 플레임! 진짜 역겹게 생겼다. 아! 깜짝이야. 너무 쉬운데? 가야. 아, 이게 쟤네 계속 소환하네, 잡으면. 안 잡아도 소환하네. 뭐야! 갑자기 피지컬 게임이 됐어. 아니, 원래 피지컬이었나? 뭐야, 내가 죽었어? 안 돼! 찰지구나. 뱃살로 먹었어. 오케이. 엄마! 오케이!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예아 베베! 죽어 죽어. 뻥 클리어! 하! 이게 뭐야? 어? 오. 다섯 개의 결계 중 하나가 깨졌군요. 오, 텔레포트까지 아주 개념이야. 아, 더 강해진다! 강철의 건틀리 저장. 이거 엔딩 볼 수 있겠는데? 저 다섯 번째 결계까지 다 부수고 들어가면 바로 마왕성 들어가서 이제 끝내는 거 아닐까? 아니, 저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더 뭐가 있으려나? 보스 다섯 마리만 있으면 그래도 금방 잡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그죠? 싸대기, 싸대기. 와우, 머리가 날아가네요.
왼쪽? 아이씨 이거 약간 벽 타는 그런 거 있어야 되나봐. 벽 타거나 2단 점프 있거나. 근데 저 벽은 2단 점프로 절대 못 넘어갈 높이인데. 자 스킬을 빨리빨리 얻어봅시다. 왜 나는 역전의 용사인데 맨날 게임 시작할 땐 이렇게 약해요? 짜증나네. 역전에서요. 개천재인데? 오. 안녕하시오 기사야. 나는 로버트요. 만나서 반갑군. 우리 잔치에 함께하겠나? 헨리 신부, 그 답 없는 멍청이를 누가 혼내줘야 하는데. 놈의 귀중한 책을 파괴해버립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이제드사가 늘 이용하면 강력한 주문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퀘스트는 뭐지? 어둠을 틈타 잠입하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르소프 대성당의 성서 파괴하기 해도 되는 거요? 밖에 있는 놈들은 내 땅에서 떠나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않습니다. 괜히 소란만 일으키고. 공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놈들이 죽거나 사라지면 알려주십시오. 방랑자의 야영지 처리하기. 무슨 일이신가? 여기서 나가줘야겠다. 아, 단원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뿐이요. 다 마시고 나면 가겠소. 오늘 밤 여기서 같이 머무는 건 어떤가? 목도 말라 보이는데. 한잔합시다. 누가 봐도 수상한데? 의외로 이런 선택지가 이게 클리셰를 개박살 내요. 요즘 게임들은 말이야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머물러보자. 절대 머무를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김새인데. 그러니까 머물러보자. 바로 그거요. 같이 쉽시다.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 딱 한 잔만이야. 한 잔만. 굉장히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플레임씨. 머리야 어떻게 된거지? 제임스를 찾아가 봐야겠어. 내 아이템이 뭐 사라졌다거나 그런 건 없죠? 다 그대로 있는데? 경험치가 깎인 것도 아니고. 뭐야! 제임스를 찾는다고요? 제임스는 사정이 있어서 갔는데. 근데 이 도서관 좀 보세요. 이 정도면 강력한 주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최고의 걸작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방법. 이 주문을 배우시겠습니까? 생명 흡수? 드디어! 드디어 스킬을 적들의 생명을 흡수합니다. 좋은 거 아냐? 이 녀석 착한 녀석이구나! 하지만 돈을 받았으니 뭐 그렇게 착한 건 아니겠군. 아 궁금해 뒤지겠네. 다른 선택지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가 나 참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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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님이 알아서 편집해주겠지! 에이씨! 여길 다시 가야돼. 아! 이렇게 했는데? 도서관에 있던 노파분이 스킬을 공짜로 주는 거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생명력 흡수를 공짜로 주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야. 안 주면 재로딩 해야죠. 그럼 뭐 어떻게 해. 당연히 재로딩 해야지. 노인 개박살 내고. 한잔 합시다. 꺼져. 내가 꺼지라고 했지! 아 진정하시오. 알았어 갈테니까 일단 두고 보자고. 갔네. 할아버지 보상 줘요. 분명히 무료로 생명 흡수 주겠지? 아님 너 대가리 깨진다.
행동 조심해라. 드디어 덕분에 아무 방해 없이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중해서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돈만 주시면 공장님 겁니다. 치유. 아, 이게 스킬이 아예 다른 거네. 그러니까 공격으로 피흡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피를 채우느냐. 우리는 악한 쪽으로 가지 맙시다. 아니 이게 그 갈림길이 있는 건가? 이거 안 해봐서 모르겠네 이 게임을. 악한 쪽으로도 내가 기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슬롯을 보니까 같은 곳에 지금 위치한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분기가 있네 이게? 만족. 선한 쪽으로 가봅시다. 우린 선한 사람이니까. 돈 일일이 죽기 너무 귀찮아. 그냥 갈래. 막혀있어서 못 갔던 곳. 아우치! 베베! 아 왜 안 맞아! 저기 어떻게 가? 이거 확실히 2단 점프 있어. 2단 점프 없으면 저기 못 가요. 안녕하세요 공장님. 전 아르코스의 양조사입니다. 공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품을 여관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마자바퀴가 고장났지 뭡니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아이자! 저기 있다! 감히 우릴 쫓아내다니. 우펠로 돌아온 걸 후회하게 해주마. 아싸! 경험치! 불쌍한 놈. 대체 어떤 광기가 이 광신도들을 사로잡은 걸까? 와! 그럼 아... 또 불러와가지고 걔네를 도와주고? 여길 오면?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냥 지나쳐주려나? 아... 이거 어렵네... 어? 세이브 슬롯이 따로 안 돼요. 슬롯이 하나밖에 없어. 상품 못 가져가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해봅시다. 아, 이 상품이 그냥 아예 사라졌네. 안 됐다. 댐은 아르코스의 혈액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을을 보호하고 방앗간을 돌아가게 해주죠. 동쪽 땅에서는 무슨 일 없던가요? 시간 왜곡. 낮밤을 바꿉니다. 낮밤이 지금 무슨 영향인지를 모르겠어서 일단 가지고는 있어 보는데 뭐 잘 모르겠네요. 팔림. 아까 그 도서관에 있던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 아니고 여기는 다른 마을이에요.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상점인 것 같아요. 그냥 물약 플라스크. 은으로 도금한 양질의 철퇴. 물약 슬롯 증가. 오, 이제 물약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건가? 아르코스 댐 있어. 거기서 파괴해 주실래요? 절대 안 돼. 그럼 죽어. 왓. 유령 처치하기.
뭐야? 이게 악마에 지배당해가지고. 어? 이상한 부탁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네, 지금 보니까. 어, 돈 개많이 준다. 200원 줬어, 200원. 그래서 걔네 퀘스트 들어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아까 퀘스트 봤을 때. 어, 성서 파괴하기. 이게 실패 퀘스트로 됐네요. 우리가 죽여가지고. 죽였다기보다 쫓아냈죠. 와, 이거. 아니, 카르마가 있네. 선과 악이 있어. 이런 세상에 정말 구둥, 극악무도한 놈들 아닙니까? 누가? 집에 또 물이 새네? 어떻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지? 이거 2단 점프해서 저기 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궁금해. 아, 궁금해.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 아, 이거 엔딩 봐야겠다. 아시다시피 그 사건 이후로 한사가 보이질 않는군요. 이술집은 악취가 진동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노래가 최고야. 피곤해 보이는군요. 잠시 쉬다가 쉬겠습니까? 아, 밤에 잘 수 있구나, 여기에서. 낮이 됐어요? 다시 말 걸어볼게요. 공장님 같은 분은 부상을 회복하려면 좀 더 쉬셔야죠. 편히 계세요, 공장님. 여기에서 자면 밤 되나? 어, 낮과 밤을 조절할 수 있네. 우리가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나를 사용해서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마나가 없을 경우엔 여기에서 바꿀 수 있고 체력도 회복이 됐네요. 블레인 공장님, 탕크레드 경은 만나보셨습니까? 이사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어? 걔다! 당신이 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어! 도움이 필요한 그 일을 짐승 다루듯 죽여버렸지, 이 괴물 같으니! 염치도 없는 사람 내 집에서 나가! 와, 야, 첫 번째 선택지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요. 와, 내가, 와! 와, 미쳤다! 아, 그때 그럼 살리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녹화하기 전에 연습으로 잠깐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괴물로 변해요. 괴물로 변해서 미니 보스전을 치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 여자가 그걸 봅니다. 그 이후에 여기를 왔으면은 반응이 다를 거란 얘기죠. 그래도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주려고 하는 모습 잘 봤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우호적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와, 이거 미치겠네, 게임. 선택지의 그 결과가 너무 커요. 와, 문을 닫았어요. 와, 미쳤네, 이거 게임. 진짜 너무 궁금하다. 보통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선택지를 고르면. 아, 이건 이런 느낌이 나겠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거니 예측이 되는데 이건 예측이 전혀 안 되니까. 아, 좀 너무. 아, 이 개새끼. 오, 저 돌진하는 유령 한대야. 어, 저 왜 저래? 오, 야, 쟤 왜 이렇게 세? 어머, 내 몸으로 들어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좀 고렙 던전인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갑시다. 아, 밤이라서 세진 건가? 이 괴물을 우리가 자는 사이에 죽이려 했어요! 이건 이 괴물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악마 그 자체죠. 공장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블레인 공장님, 저희로서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차비는 됐어요.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괴물을 완전히 태워버려요. 불로 태워죽입시다. 대화 능력이 필요하네. 내가 처리하지.
대화 능력이 없지 않아, 근데? 이봐. 어?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야겠다. 대화하는 기술을 먼저 익히고 와야 되네? 대화하기가 있어? 대화하기 스킬이? 와, 이거 2회차 무조건 해야 돼. 아까 저 단체로 가기 전에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선행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리더군요. 계속 그렇게만 하시면 저도 부탁을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아, 선행 게이지가 높으면 부탁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야, 이거 미쳤다! 공장님, 의로운 일을 더 마친 후 돌아와 주십시오. 에? 에? 아니, 이거 게임이 할수록 이상해. 할수록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 무기부터 바꾸자. 하아! 무기! 무기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종류가 바뀌네. 은으로 도금한 양질의 철퇴입니다. 무기 종류가 있어. 야, 이거 그냥 진짜 액션 퍼즐 플랫폼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 밤 되니까 저 그림자들이 설치네. 아, 밤 되니까 좀 더 어려워졌다. 그죠? 오, 그리고 애들 한 방 나온다. 얘도 원래 엄청 많이 때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대 맞으니까 죽어요. 지금 내 무기 업그레이드 된 거 맞아요. 데미지가 늘어난 걸까? 아니면 밤에 애들이 더 강하게 만든 걸까? 그것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초반에 그 보스전 치르기 싫어가지고 아, 일반 시민을 그냥 끝내줬는데 와, 이게 후폭풍이 그렇게 올 줄이야.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인데?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와, 순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 여기 저랩 던전인데 내가 아! 맞기 너무 늦게 온 건가? 나오는 애들은 저랩인데 함정이 저랩이 아니네, 제기랄. 안 돼. 어메! 깜짝이야. 내 눈앞에서 죽는 거야. 좀만 버티지. 이거 봐, 확실히 애들이 약하다니까. 보자. 에라이씨, 열쇠 필요. 저게 맞네.
내가 구해줘야 돼. 안 돼! 어, 이거 안 막아지는구나. 그럼 이제 힐을 써보자. 힐! 역시 풀피가 되는군요. 어, 뭐야? 일단 열쇠 하나 먹었고. 핫! 방어구가 뚫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바로 딜이 박힌 것 같아요. 방패 치우자마자. 아이씨. 어, 보스다. 확실히 내가 아까 죽인 보스가 나중에 만나야 되는 애야. 얘가 더 쉬울 거야. 어우, 생긴 거는 쉽지가 않은데요? 어, 아야. 아야. 잠깐, 힐! 딜이 안 박혀. 뭐지? 때린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아, 아, 머리통을 때려야 되네. 눈이 반짝거려. 아이씨, 아, 거리 조절하기가 애매한데. 아야, 나 죽어요. 잡았냐? 오! 아, 확실히 내가 지금 엄청 강해진 상태에서 보스를 잡으러 와가지고 1트 만에. 하! 이거 봐, 경험치도 덜 주잖아. 빨간색 꽃을. 먹을 수는 없네. 과장창. 텔레포트 되나? 나 성 아직 다 안 둘러보지 않았나? 나 불안할까 세이브부터 하고. 5,000, 3,500. 내가 봤을 땐 데미지 업그레이드가 더 시급해. 자, 이게 맵이 이거 저거 봐. 위를 내가 안 갔어. 위 다시 가야 돼. 아, 어지럽구만. 이 위쪽 길 다를 거 하나도 없나? 아니, 저번에 어, 위에 뭐가 있던데 보니까. 뭐가 있어? 어, 어, 스킬? 오! 하. 강력한 뇌우를 만들어냅니다. 마나 사 먹네요? 마나가 은근히 모든 스킬들이 마나가 많이 먹어. 난 힐이 더 나은 듯. 네, 죽탱이면은 뭐든지 다 죽잖아 어차피. 낭만인데 한 번만 쏴달라고? 자식들. 전체 공격이네. 세이브가 어디더라? 여긴가?
업그레이드. 사 건틀릿이 양 옆으로 좀 늘어났어. 고무고무였던 거야? 하! 어디 가자. 어디로 갈까? 왼쪽으로 쭉 가봅시다. 왼쪽. 안녕. 아이고 머리가. 여기가 막혀있어서 못 들어갔었네. 누구세요 너는? 기사님, 지하실에 제가 처리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있습니다. 제거해주시면 저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전투기술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내려간 뒤엔 조심하십시오. 저는 제대로 탐험하지도 못했어요. 위기하스 베베. 지하실 확보하기. 보스전? 서브보스? 보스전이네? 보스전에서 항상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 오씨 깜짝이야. 너무 잘생겼고. 뭐야 어떻게 공격해? 어? 아하! 아 알았어 저 공을 치면 되네. 와 저걸 정확하게 맞춰야 되네 눈을.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좋아 좋아. 패턴 쉬워 패턴 쉬워. 중간 보스급이야. 핫! 아이 개색!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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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 지금! 아이씨 나도 한 대 맞아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체력이. 위치를 잘 봐야 돼 이게.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정확히 맞았죠? 오케이 버텨 버텨.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이제 위쪽이니까 숫! 개색! 아 작은 것도 패링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무서운데. 아니 왜 안 맞는 거야? 힐! 삿! 오이 저게 맞네? 오케이 아이 빨라졌죠? 사냥속도 빨라졌죠. 역시 우리 장작분들 말 안 듣 아니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니까? 아이야! 지금! 아이 이게 평타 모션이 뒤로 한번 휘두르고 때려서 좀 어렵네. 아! 오 야야 살았다 와 마지막 한 대. 아니 이게 공이 이상하네. 좀 내 앞으로 일부러 고의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잡았냐? 아 눈 하나 남았구나. 오케이 쏴봐. 어?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이 또 맞네. 오케이. 아, 개빡셌다.
얼굴에 묻은 피 좀 닦고 승리 포즈 취하지. 어우씨 넘어가보고 싶다. 어우씨 못가나? 이 지도 자체가 없네. 못가는걸로. 괴물이 죽었어요? 대단하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기술을 알려드리죠. 야 내가 너보다 센데 네가 왜 나한테 기술을 알려줘? 그 기술로 보스 잡지 그러셨어요. 남은 건 여기에 써야지. 패시브네? 패시브? 공중에서 아래 무기로 착지하며 공격하는 비밀 기술입니다. 오. 오. 이거 만화도 안 들어요. 개꿀인데요. 핫! 심지어 범위 약간 뭐라고 해? 투사체가 나가. 아 근데 후딜이 장난 아니다. 한번 찍고 나서 거의 무방비 상태가 돼요. 반드시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써야 되는 듯? 화전 광장. 오, 이 위로 그냥 못 가네 아예. 지금 돌아갑시다. 이거 못 부수지? 퀘스트 받아서 지금이라도 부서지지 않을까 했지만. 여긴 어디야? 저희가 보는 오랫동안 우패를 살았죠. 공장님이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이상자인 빈자들을 위한 구호금이 담겨있습니다. 그 말을 25개 정도 보태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아. 기부 감사합니다. 주민들도 공장님의 관대함을 알아볼 겁니다. 끝? 어? 대체 이런 총극을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의도한 게 아니에요. 설마 그만까지 뺏어갈 줄은 이유가 뭡니까? 어! 아니 안 맞을 줄 알았지! 에이 누가 이게 열릴 거라고 생각해. 다시 못 돌려줘요? 아 그래 불러오기. 아 근데 나 저장을 안 했는데. 아... 나 보스 다시 잡아야 돼. 그래 더 늦기 전에 그냥. 힘들다 힘들어. 아니 순간의 호기심이 모든 걸 망쳐요 이 게임은. 아 진짜 선택지가 자비가 없네. 아니 근데 의미 있는 호기심이었어. 저거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뭐지? 나 방금 무슨 퀘스트를 달성했어. 잠깐만 어디? 베일 샤이어 다리 근처의 밤. 베일 샤이어의 다리랬어요. 여기에 다리가 있어요? 나중에 밤 되면 다시 가보지 뭐. 일단 여기에 돈 주고. 아니 잠은 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골은 동쪽 부두 방향으로 가면. 아니 재워줘! 최대 생명이 영구적으로 하나 증가. 갑옷의 방어력 증가. 카페 스킬이야? 아 뭐야? 되게 별론데? 사용해야지 늘어나는겨? 지속시간이 있는걸? 써보자. 하나가 없네. 누가 물약 팔지 않았니? 여깄다. 물약을 두 번이나 무료로 주네.
아, 최대 생명력이 목숨이구나. 최대 HP가 아니라. 잠깐만, 나 방금 병 샀으니까 그러면은 포션 더 하나 살 수 있는 거 아냐? 감사합니다. 와, 개 든든해 지금. 포션 지금 하나 마시자고. 씨라! 세이브가 코앞인걸! 이름이 그냥 한스도 아니고 잘생긴 한스라니. 나와 동료인가. 포션은 무료 아니 포션은 가서 다시 사야돼. 세이브해서 다시 채워지는게 아니라 이 여관을 와서 다시 채워야 돼가지고 귀찮아. 아니 2단 점프 도대체 어디서 배워? 뭐야? 엥? 뭐야? 뭐? 뭐야, 왜 이렇게 약해? 가르소프 교회 무덤에 술궐한 해골 처치하기. 아, 얘가 그 퀘스트에 나오는 해골이구나. 초반에 깨야 되는 친구인데, 제가 지금 본 거네요. 아니, 나 연출이 엄청나길래 개센 애인 줄 알았는데, 잠못. 일단 다 해결한 거 아니야? 아니, 2단 점프를 도대체 어디서 얻냐고. 2단 점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갈 수 있는 곳 다 갔어. 퀘스트 확인 좀 해보자고. 다른 서브 퀘스트를 무조건 깨야지 이게 스토리가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아까 그 성으로 돌아가서 퀘스트 처리하고 봅시다. 얘가 아닌데? 가르소프 여관직이구나. 아씨. 아, 내 기억력 미안해. 다들 여관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 갑니다.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이 그 말을 받아주십시오. 혹시 휴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여관에 오셔도 됩니다. 잘래유! 꺼져! 밤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일단 다리를 빨리 갑시다. 베일 샤이어 다리? 다리가... 여기다. 밤에 출발한다고 했지. 해치지 마시오! 가진 걸 전부 내놓고 가라. 헬로 베이비. 공장님 거의 계셨었군요.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그만 100개를 드리죠. 어떤가요? 그냥 보내주세요. 미쳤어요? 전 지금 선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랍니다. 머리 대세요. 건방지게 군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받아라!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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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야. 잘 가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낡은 물레방아를 고쳐 가게를 열려고 왔는데 나중에 다시 오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는 놈이냐고? 방금 거기 무너진 건물 이제 재건축한다는 거 아닐까요? 부사관에게 돌아가자. 강도를 저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하들을 보내 지역을 재건하겠습니다. 맞네. 이제 선한 영향력을 좀 행사했으니까 다른 애들도 말 걸면은 뭐 주지 않을까? 아저씨, 의로운 일을 더 마친 후 돌아와 주십시오. 아, 딱 까다롭네. 여기 지워졌네. 보호막 주문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문이 강화됐어? 오. 주문 강화가 있네. 부상을 약간 치료합니다. 마나가 얼마나 들지? 2. 근데 지금 제가 막혔거든요?
저 갈 수 있는 곳이 이 마을인데. 아, 마을 위쪽으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위로 가보자. 안 돼! 아씨, 뭐 할 수 있었는데. 아!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 막루는 뭐야? 잠겼네? 뭐지? 엄청 수상해. 아, 그만 던져, 이 개씨. 암호는? 암호? 단순히 잠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연출이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지 않아요? 못 올라가! 야, 이게 끝인데? 아, 여기도 2단 점프가 필요하네. 아이씨, 이거 무조건 그냥 가야겠는데요? 어? 뭐야 이거? 나 이거 불러오게 하지 않았어? 아, 내가 지금 마을의 아랫부분을 안 가가지고 이 이벤트가 발생이 안 되는 걸지도? 아, 잘 모르겠다. 오, 퀘스트 준다, 이제. 윌프레드를 찾고 물약을 가져다 주기. 마을에는 어떤 여인이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잘생긴 사내가 은신처를 떠나 다르소프로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는군요. 다르소프가 여기구나. 또 마을을 왔다갔다 하면서 정보를 모아야 되네요. 일단 여기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아, 야, 알았어. 나 지금 알았어. 이 이벤트가 왜 안 일어났는지 알았어. 이거 아래쪽에 여인 만나야 돼. 이거 아래쪽에 여인 만나서 강퇴 당한 다음에 오면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강퇴를 안 당했으면은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 여자가. 100%다. 봐봐.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이벤트 발생한다고. 죄송합니다. 발생 안 하네요. 이거 왜 이벤트가 발생이 안 하지? 지금 낮이어서 그런가? 밤이면은 저 이벤트가. 밤에 발생하나, 이벤트가? 어머! 그럼 낮이 되면? 이 상태에서 낮이 되면 어떻게 돼? 아예 사라져있을까? 사라져있으면 낮에 저기를 통과하면 되기는 하는데, 진행은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한번 봤으니까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화수단이 없으니까. 제가 가능하면 몬스터 대화 한번 해보고 싶은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오! 사라져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게 진행돼. 갑시다. 밤에 여기 다시 올게요. 대화수단을 들고. 대화수단이 지금 들려있기는 하지, 그지? 오, 들려있는 거는 맞는데, 상대를 침묵시키는 대화수단이잖아, 이거는. 오씨, 떨어져 죽을 뻔했네. 드디어 절 음식으로 보지 않는 분이 나타났군요. 이제 끝장인 줄 알았습니다. 순찰 도중 습격당했어요. 범인이 달아날 때 언뜻 봤는데 수염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물약 좀 주시겠습니까? 예아, 베베. 아, 감사합니다. 다시 힘이 나네요. 이제 혼자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수염 있는 애를 죽여. 아, 무서워. 어, 저 눈깔 귀신, 저거 위험해, 위험해. 물리치료사.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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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야, 술집이 있어. 무료? 마나를 회복할 수 있는 포션을 대신 들을 수도 있구나. 아까 마나 포션 구입할 수 있었던 거 봤죠? 잠을 잘 수도 있고. 뭐야? 뭐야? 아, 일단 여기 코앞에 여관이 있으니까 여관부터 갑시다. 여기 바로 옆에 여관이 있는 이유가 있겠지. 밤에 성이 보인다고 했다고? 언제 그랬나? 나 기억 안 난다. 어디? 나타났나 볼까? 없잖아! 뭐야! 돌아가야겠다. 여기 길 아니냐고? 어? 어? 된 것 같은데요? 불러오게 해야 되겠는데? 아, 나 이거 세이브... 나 세이브 안 했는데. 복구 너무 오래 걸리는데? 큰일 났네. 그냥 돌아가 볼게요. 아, 진짜 큰일 났네. 와, 아랫집이 완전 잠겨버렸어. 아유, 진짜 세이브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일단 어차피 1회차니까 그냥 되는대로 계속 가볼게요. 저 그리고 일단 지금 길이 막혔거든요. 2단 점프를 배워야 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만화 좀 늘리죠. 저장하고. 덕분에 살았습니다. 첫째를 낳으면 플레임 공장님의 이름을 딸 겁니다. 딸이면 어쩌려고. 감시탑에 배정됐다고? 축하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바라서포 마을로 돌아갑시다. 어? 퀘스트 받고 여기 원래 빈집이었는데 누가 왔어. 이렇게 하면 함부로 아가리 놀릴 일은 없겠지. 그만 제발 그만해주세요. 아, 원래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잘생긴 한스가 있었네. 거기 물러나.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우리 귀찮게 한 대간 알고 있겠지. 가죽을 벗겨주마. 야, 좀 덮해지. 아, 나 구경할라 했는데. 아, 참. 덮해지. 플레임 공장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한스, 도안 통행로에 은신처에 있던 거 다 알아. 좀 도와주길 바라네. 하지만 아무를 말하면 놈들이 들 죽일 거예요. 내가 막아주지. 올바른 일을 해, 한스. 알겠습니다. 암호는 진실의 책입니다. 그저 엮이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바르소포에 있는 미남에게서 암호 습득하기? 좀 덮해도 돼요? 아, 근데 이거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너무 멀잖아요. 잠깐, 오른쪽에 길이 연결이 돼있네? 뭐지? 여러분, 여기가 연결이 돼있는데 뭘까요? 포한 통행로. 가보자. 아, 여기 거기네. 2단 점프로밖에 넘어갈 수 없는 곳.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가보자. 그러네. 여기가 이제 밑에가 연결이 돼있다 이거지. 열심히 걸읍시다. 어? 낮이 되니까 문이 열... 뭐야? 필립 이 쓰레기가 일을 마치겠답시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게 뭔데? 십더가.
싶어. 암호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예외는 없다. 진실의 책. 정답이다. 들어와도 좋다. 우리 좀 성체에서 처음 의식을 치렀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블랭 공장님도 단원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나날이 강해지는군요. 내가 마을 침식시켜서 지금 들어올 수 있게 된 건가? 그건 아니겠지. 조단 고위사제. 로버드 교주님께서 힘이 담긴 책을 가져오셨으니 이제 세상은 우리 것입니다. 공격이 안 되네. 아르코스 주둔지 지휘관에게 돌아가게. 신기하군요. 이 악당들 이야기를 들으니 불안해지는데요. 놈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로버트란 자의 정보를 모아야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상황이 상황인지 도움 절실합니다. 200원. 아니 뭐 어쩌라고 이제. 바르소프에서 사로잡힌 남자 해결하기. 이거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2단 점프가 필요한데. 아니 뭐 내가 뭐 빠트린 거 있나? 내가 왜 모르겠지. 문제 가보. 찾아. 오! 갑옷 바뀌었어! 최대 체력 증가. 저장해보고 악마를 잡아보자고? 무슨 악마요? 밤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악마? 아, 그래요. 잡아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입이 아닌 손의 대화법으로. 어차피 세이브 있으니까. 일단 저장했고 지금 밤이니까 조집시다. 설득하기, 대화 능력 필요, 불태우기. 태워라. 헤이야! 오래 타네. 죽기는 하는 건가? 안 죽어? 그 댐 무너진 주점 있잖아요. 거기 가보고 없으면 그냥 끌게요. 무슨 성을 본 것 같아요. 어제 폭풍이 몰아칠 때 바다에 있었고요. 와! 아 그런 건가? 진짜로? 진짜로? 밤이 아니라 번개였어? 야 저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하면 어떡해. 그렇게 중요한 단서를. 아 이거 진짜 번개 쳤는데 나오면 난 기절한다. 진짜로? 야! 와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 모르겠다 이제. 아 어쨌든 루트가 생겼으니까 계속 할게요. 아 이거 하나 찾으려고. 와 근데 스쳐 지나가는 것도 되게 의미를 가지고 해야 돼. 의미를 가지고 읽어야 돼. 어 설마 하는 것들이. 와 근데 나 지금 너무 성장을 많이 한 상태로 여길 와서 애들이 한방이야 미친.
얘는 좀 오래 버틴다? 쟤네들은 어떻게 피해야 되지? 맨 처음에 나올 때. 엄마야. 죽을 뻔했네. 아씨, 나 데미지는 센데. 아,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어. 열쇠. 근데 경험치 잘 준다. 한 대인데? 저렇게 많이 나오고? 경험치를 많이 준다는. 아이야! 야! 하! 아이 개새. 히! 비열해 보이지만 쓰라고 있는 스킬이 아이 개새. 어? 아, 손 넘네. 빠르게 넘어간다. 오케이. 침착했다, 그죠? 아, 좀! 미묘하게 안다. 위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딱대. 위쪽에 아무것도 없네? 그냥 길 차이인가봐. 여기밖에 지금 길이 없죠? 우리도 실드를 쓰자고? 마나 아까워. 지속시간이 있어서. 아, 이 눈들 진짜 이거 움직이는 거 왜 이렇게 성가시냐. 힐이 낫지. 저기 세이브 있어. 내가 간다. 야, 여기서 2단 점프 배우나봐. 여기 2단 점프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애들이 잘 뛰어오네. 아주 점프 선수여, 선수. 어! 어! 여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키가 작아. 저게 안 맞네. 어? 지도를 열려고 했는데 잘못 눌렀. 여기구나. 아 세이브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와야 되잖아 돌아서. 속상한데? 괜찮아 우리에겐 포션이 있어. 아이씨 기습하려고 했는데 내가 두드려 맞았네. 야 그러고 보니까 얘네 무한소환하는 눈깔도 경험치를 주네? 매크로 돌릴까? 여기서 평타질만 하고 있어도 경험치 꽤 모일 것 같은데. 어! 제발. 이거 만든 제작진 진짜 악마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9999? 왠지 위력 7이 만렙일 것 같다. 아니 어떻게 용사가 될 몸이 수영도 못해. 갑옷 입고 수영이라니. 아 그러네? 갑옷을 입으면 수영을 못하지 그지.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럼 알몸으로 싸워! 한 대도 안 맞게 해줄게! 야 갑옷 탈착할 수 있게 해줘! 회복하고 가자. 심리적 안정감. 저기 눈깔괴물씨 이리 와봐요. 아! 아 저 눈깔괴물 진짜 미쳐버리겠네.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번개! 번개! 엄마! 죽어! 오케이 좋다 좋다 좋은 아이디어였다. 들어가. 괜찮아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아! 뭐야 저 씨! 아 잣대인 줄 알았네. 와 야 눈이 왜 내려와! 와 깜짝 놀랐네. 탱. 아우 씨. 됐어. 와 드디어 드디어 2단 점프? 그런 거 같아! 화살표만 봐도 2단 점프야 저거! 하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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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와, 드디어. 다 꺼지세요. 전 갑니다! 갑니다! 와, 드디어. 저 어디로 가야 돼? 마침 여기가 막혀있네, 이렇게. 오, 예스, 베베. 와, 너무 아프다. 아니, 이게 진짜 퍼즈기 함정이 왜 이렇게 악랄해? 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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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보보보보보보. 바닥이 근데 왜 저래? 한번 빠지면 죽겠는데.
동해본 쪽, 서해본 쪽 하네. 야, 그래도 이때까지 보스 중에서는 가장 그나마 덜 극혐이다. 저 배떼지를 때려야 돼.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우씨. 히이! 얏! 얏! 아니, 일단 내가! 데미지가 너무 세. 일단은 그냥 닭딜해도 내가 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이미 최종보스 잡을 급이에요. 이게 보스가 쉬운게 아니라 그냥 내 딜이 너무 센거야. 엄마 다시 기다려라. 자, 이제 2단 점프가 되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데나 가보도록 하죠. 봐봐. 하이야! 안 되는 걸로. 일단 여기부터 하나씩 위로 올라가 보죠. 내가 지켜줄게! 휴, 공장님이 안 계셨으면 죽었을 겁니다. 어, 돈 주네. 저거 구해주면. 나 몰랐는데 10원을 주네요. 대화수단을 빨리 얻어보자. 사람이다! 전 저주를 받았어요. 달이 뜨면 다른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 뭐 참지. 달을 띄워주마! 하아! 어떻게 해야 돼? 헉! 달이 떴어. 늑대 인간이야. 오, 야. 오, 야, 잠시만요. 형! 우리! 핫! 아, 나 괜히 깨웠나봐, 얘. 엄마! 잠깐, 아니, 포션 먹자, 그냥. 어, 여기 도망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아. 아, 이제 너무 무서운데? 해봐. 잡았다! 나를 고통에서 해방해주어 고맙다. 죽기 전에 길을 열어주지. 아, 하필 계속 제일 왼쪽 구석에서 죽여버려가지고. 아, 미안해요. 많이 버티느라 힘들었죠. 와, 경험치 1125. 미쳤다. 웬만한 모습보다 많이 주는데. 오, 여기 비밀 장소가 있어. 뭐가 있을까? 누구도
웬 지하에 숨겨진 교회가 있... 뭐야? 속죄를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다야? 저기도 낮이 되면 바뀌나? 그런가? 후원자 영명. 오, 대박. 여기 이 게임 후원하신 분들 나오는 데인가봐요. 이렇게 챙겨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힘을 느껴보아라, 게임 위저드. 코드 입력. 후원한 분들한테 동봉되는 코드가 있나봐! 이렇게 엄청난 게임을 후원하다니 얼마나 선견지명이 대단한 거야. 부럽다, 부러워. 근데 왜 하필 묘비로 만드셨어요? 나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얘는? 플레임 공장님, 다르서프 대성당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당에 와주세요. 무슨 일이요? 오, 이제 이 위에도 갈 수 있어요. 마을이야! 어? 마을인데 마물들이 점령했어. 밤이어서 그런가? 일단 세이브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옵시다. 뭐지? 어? 뭐야? 플레인 공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가엾은 자가 악령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악마가 정신을 완전히 잠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게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해석하기도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니 그레고르란 자를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 레디? 그레고르도 신부 합니다. 악력을 퇴치하는 법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해서요. 그레고르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해결법을 알 겁니다. 그레고르님을 뵌 적 있습니다. 약간 소름 끼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죠. 그냥 팰 수가 있는데? 패면 안 되겠지? 또 선택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아까 자해하던 그분? 그 사람 맞나? 가보자. 텔레포트가 있다고? 아니, 나 아직 텔레포트 없는데. 아, 위쪽 마을에서 팔려나? 한번 가봐야겠다. 오. 이 마을은 안전하지 않아요. 밤이 되면 영묘로 피해야 하죠. 밤마다? 엄청 힘들겠다. 거의 1년 동안 밤마다 괴물들이 찾아오는데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법을 주입한 은재 절퇴입니다. 하, 난 그래도 센 데미지! 더 세져버려! 세 번째 마기! 피싱! 일단 포션은 좀 나중에 사고. 돈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퍼밀리어. 전투를 도와줍니다. 빛나는 물건에 혹합니다. 어? 빛나는 물건에 혹한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 같거든요?
아, 돈을 주서 주는 건가? 난 뭐 그냥 퀘스트 이런 거에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없어. 공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악마들이 제 꿈에 나오는 바람에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해결하려면 몽롱한 상태가 되어 제 악몽을 드나드셔야 합니다. 의식을 시작하려면 엘릭서가 하나 필요해요. 엘릭서가 생기면 와주십시오. 바라는 게 맞네. 엘릭서라면 전설의 치료제아니야. 신부님들께 성물을 술집에 대신 놔두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제가 만든 노래가 최고입니다. 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다 자부심이 개쩌는 거야. 새들을 보니까 레버를 당길 정도로 똑똑하더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직접 봤어요. 이게 조그마한 성당이 있네. 이번엔 입구가 오른쪽에 있구만. 성물 덕분에 밤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마물을 지키려면 경비병이 더 필요합니다. 이 성물이 악마들을 퇴치한다고 믿는 자들이 있군. 부셔. 한 번어지네. 마을이 은근 넓다. 어떻게 여기 잠자코 앉아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이럴 시간 없다. 자꾸 귀찮게 굴면 교수대로 보내버리겠어. 이럴 수가... 가자 요한, 여기 있어봤자 시간 낭비야. 플레인 공장님,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촌장, 그대의 공작이 오면 똑바로 일어서는 게 예의 아닌가? 아, 너무 오래 떠나 계셔서 저도 너무 부러졌나 보군요. 사과드립니다. 가끔 단호하게 나서야 할 때도 있지요. 이 농부 무지렁이들도 주제 파악 좀 해야 합니다. 일단 전장이 돈 주는 동안에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폭력배네.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일어나기는 하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플레인 공장님, 제 다리 좀 이렇게 스쿼트를 많이 하다가 못 버텨요. 우와, 이런 게 있네. 코어에 좋은 운동이다. 아, 대박. 어이, 어이, 대박. 어, 이런 이스터에그가 있어. 와, 이거 진짜 섬세하다, 게임이. 동쪽에 카즈카산에 가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시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끔찍한 해골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 어머니 유골이요. 언젠가 저까지 쫓아올까봐 무서워 죽겠어요. 해골을 물리쳐 주시겠어요? 야, 베베. 그 괴물이 사라지면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높아? 궁금하게. 교수대야. 와, 이제 두 대 죽네. 아, 여기 막혀있어. 아, 벽으로 막아놓은 거 보소.
여기도 비밀번호가 있는 걸까? 그러네. 저건 뭐야? 안돼! 아, 내 마을 사람. 밤이 깊었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카츠카 궁전 뭐야? 어? 뭐지? 어? 야 마법은 막을 수가 없어 방패로. 튕겨낼 수는 있을까? 안 튕겨져! 진정한 플레임으로 거듭나버려. 아야 얘네 쏘는 속도 생각보다 되게 빠르네. 아이씨. 아니, 데뷔할 시간을 줘. 나도 아프지만 쟤네도 한 방이야. 밑으로 떨어지면 죽겠지? 2단 점프가 없으면 여긴 아예 지나가지도 못하겠네. 아이 미친. 못 피하게 나왔어. 와, 어, 맞아 이거?
아니 미친. 번개!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쟤네 잡다가 깔짝대서 떨어지지 말고 지금 피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맞을까? 야, 야,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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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스. 오, 예스, 이걸? 뭐야, 꺼져. 아래로 가보자, 아래로. 아예 못 가네. 와, 돈 되게 많이 들어온다. 어? 이거 노가다 되겠는데요? 발판이 있었다고요? 어디? 아, 저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거? 아, 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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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아! 아니 이놈의 스테이지는 왜 이래? 목숨 두 개 만들고 올 걸. 아우 씨. 못 가는 줄 알았네. 곧 끝이 없어 끝이. 앙.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됐어. 그냥 가 그냥 가. 핫! 핫! 아니 왜 끝이 없어? 어? 양심 뒤졌네 왜? 뭐? 뭐? 핫! 야! 아! 야 여기까지 와놓고 돌아가야 돼? 돌아갈 수는 있어? 떨어져. 오케이, 여기로 복귀. 레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레버가 있기는 해요? 아니 이 정신 나갔네 이거 진짜. 오 스킬! 마지막 스킬인가?
아니 새가 레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나도 들었어. 근데 레버가 아예 없지 않아? 무슨 스킬을 얻었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돌진 공격입니다. 공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연변하네 진짜. 이걸 지금 쟤는 왜 맵 밖에서 난리야? 오 이런 느낌이군. 자진고택을 공중에서 안 되는데? 야 이거 직진하는 거 되게 어려워. 일단 대시를 얻었고 저장을 완전히 하자. 그러니까 차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공격력 레벨업 하자. 하야! 최대! 하! 최강의 건틀리! 엔딩이 코앞이다.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적은 단계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거는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고 우린 엔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거 내가 의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미친 듯이 슬라이딩 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라 이거. 엄마. 핫! 이렇게. 오케이. 이 불은 뭐야? 보스야? 오, 오케이. 보스가 있네. 와, 겁나 더럽게 생겼어. 와, 진짜 디자인 개극혐이다. 으. 잠깐만요. 이거 안 맞죠? 이거 안 튕기지. 아, 왜 점프해? 힐! 하고? 어, 맞딜. 뒤져, 그냥. 나 맞아도 돼. 나 지금 최고 스펙이거든, 친구야? 지금 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돌아갈 함정이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 빨리 배 벌려. 잘 가. 굿. 1250. 늑대인간이랑 비슷한 수준이네. 타삭. 오케이, 맵 다 둘러봤죠? 야, 대시 중에는 위로 그게 안 돼, 공격이. 으아! 아, 이게 바닥에 닿아야 되네. 어? 새! 아, 레버. 레버. 오. 대박.
착해라. 고마워. 오야, 새가 되게 좋네? 오, 돈 주워 준다. 지속 시간이 얼마지? 이거 뭐야 이거? 건물이 왜 이래? 뭐 하는 곳이지? 어, 사라졌다. 생각보다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군요. 뭐야 얘? 낯선 인간이로군. 하지만 발길이 뜸하던데 말이여, 이 누추한 집까지 무슨 일로? 마, 날 죽이려고 별세를 다듬게 꾸려 난 남을 해치지 않아 부디 살려주지 않겠소? 살려줘. 갑자기 이렇게 살려주자. 나쁜 짓을 안 하는데 죽일 이유가 없잖아. 오늘 커다란 친절을 베푼 거요. 자, 이 금화 받으시오. 내 최소한의 성이요. 언젠가 다른 곳에서 또 만날지도 모르지. 뭐지? 뭐? 뭐였어 방금? 친구인가? 그렇겠죠? 저 친구를 만약에 죽였으면 뒤에 있는 저 거대한 친구와 바로 그냥 영혼의 맞다이를. 카츠키의 캐롤라인에게 돌아가기. 카츠키 캐롤라인? 캐롤라인이 누구야? 어머! 뭐? 뭐야? 해골이 얘 죽였어? 헐. 우리 아직 세이브 안 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야, 나 그냥 이대로 할래. 지금 모든 루트를 다 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내가 봤을 땐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1회차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와, 얘네도 이제 두 대네. 제가 문을 지키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병력이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밤마다 괴물들이 찾아오는데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둠을 참다 붉은 옷을 입은 무리가 서로 만난다네요. 쿨쿨. 나 퀘스트 뭐 있지? 다르소프에서 사로잡힌 남자 해결하기, 엘릭서 얻기, 사로잡힌 남자 해결하기. 왜 두 개야? 아, 이거의 연계 퀘스트가 이거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지금 다 본 건가요? 그러네요. 이쪽 오른쪽 다 봤고 이제 왼쪽 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위랑 왼쪽 아래 남았네요. 오른쪽 끝에도 그 대시로 가야 되네. 저기를 아까 워울프 잡았던 곳 다시 가자고? 근데 그거 맞아? 거기 그 자해하던 할아버지 그거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해하던 친구가 오른쪽 아래네.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오, 열일하네 우리 해골. 샷! 대마라고 하셨나요? 오, 삼일체시여. 당신의 미천한 종복에게 힘을 주소서. 그럼 저도 따로 준비할 테니 대성당에서 보시죠. 오, 바로 여기로.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이리 이끄셨소. 비켜주시오. 이제부터 내가 해결할 테니. 아브라카다브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일지어니 플레임TV 흥해라!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살아있군요.
우리 구세주의 위협은 끝났어. 이제 가봐야겠군요. 나의 죄를 정화해야 하니. 고맙소, 그레고르. 아, 플레인 공장님. 저희 예배당으로 와주십시오. 따로 의논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맞았네. 다행이다. 50만? 아니! 머릿속에 이름이 계속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자젤. 다행입니다. 깨어나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맵을 넓혀서 괜한 할 일 만들지 말고 저 지하 성당 가서 얘기 마무리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스톰마인 해안가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 싸움에서 이기셔도 악은 건재할 겁니다. 이 고통의 순환을 끝내려면 타락한 자 아자젤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자와 맞서려면 심대한 악마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저주받은 책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책! 뭔 책? 숫! 숫! 따씨! 됐다. 여긴 어디야? 가라앉은 궁전. 여기 굉장히 나중에 와야 되는 곳 아닐까요? 아, 좀 무서운데. 와, 경험치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뭐야 징그러워. 어. 아무튼 점프 한 번을 다 이렇게 올려치기로 가야 돼. 어? 아니 어떻게 때려? 열쇠다. 여기도 보스 있나보다. 아, 여기가 마지막 보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왕 말고 5대 천왕 중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지형부터가 가기가 엄청 힘든. 셋! 어, 머가리를 찍었는데 살아있네. 뭐야. 무슨 점프를 하면서 공격을 해 쟤. 너무 사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냥 진짜 정작 필요한 마법 쓸 때 만화가 없어서 좀 힘들지도. 근데 까마귀 사라진다. 어. 선빵 필승. 어? 어! 늦세!
힙합부터 힙합은 안 맞죠. 이제 위로 올라가야지.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여기 다 봤죠? 어, 다 봤어, 다 봤어. 여기로 가보자. 여기로 가보자가 아니라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 별세 사용. 보스다. 아, 이번에는 보스가 좀 빨리 나오네. 오케이. 왜 보스가 가면 갈수록 정상적으로 생기냐? 좀 디자인 하기가 귀찮았나? 오! 뭐야! 뭐지? 어, 나 이거 죽겠는데? 회복. 나 회복 쓰고. 어떻게 공격해? 근데? 아. 어어? 아야! 오케이, 알았어, 이제. 지 멋대로 움직이네 저거. 속수가 튀어나오는 것도 좀 랜덤인가 본데? 일단 포션 먹고. 아이씨, 직진이 문제네. 아니, 나 위로, 위로 점프했는데, 왜. 됐다. 데미지가 엄청 세니까, 내가 죽기 전에 쟤를 죽일 수 있어. 좋았다. 얘도 자신의 촉수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네. 아니, 경험치를 1000밖에 안 줘? 잠깐만. 얘 보스 맞아? 보스가 맞기는 한데, 아, 얘가 오히려 빨리 만나야 되는 보스였나봐요. 오, 마지막 갑옷. 스킬을 주는 게 아니라 갑옷을 주네. 신성 갑옷. 적의 공격을 받는 데미지가 크게 감소합니다가 있네. 딱 나오니까 밤 됐고. 왔다! 왔다. 어? 생각해보니까, 어, 그러네. 쟤 히든보스네. 그, 걔 아니네요. 5대 천왕 중 한 마리가 아니야. 보너스 보스네. 마지막 갑옷을 얻게 하기 위한. 텔레포트 언제 구하노? 들어줬겠다.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안 갔다. 여긴 뭘까요? 순간이다! 아! 이걸 지금 얻네, 미친. 5번. 드디어 채워졌도다. 성소로 순간 이동합니다. 성소로 순간 이동? 한번 써볼까? 만화 3. 여기선 이 주문을 사용할 수 없어. 내가 저장했던 곳으로 가나? 그러면 안 되는데. 위치를 정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가까우니까 한번 써보자. 어, 맵 고를 수 있어. 맵 고를 수 있어. 오케이. 알았고요. 아, 진작에. 어, 여기도 대쉬로 가야 되네. 이렇게 아래 공격도 있어야 되고.
까마귀도 있어야 되고. 와, 여기가 모든 걸 다 써야지 갈 수 있는 곳이네요. 아우, 나 헤드폰을 너무 오래 끼고 있었더니 머리가 막 조여져. 너무 아파. 평소에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는데. 잠겼어? 엥? 뭐 어쨌든 찍었으니까. 여기는 내가 진짜 한참 전에 와야 되는 곳이었는데, 애들 왜 귀여운 수준일 겁니다. 그냥 뭐야, 여기 스킬 상점이 있어. 누구세요? 제가 강력한 물약 제조법을 발견했습니다. 체력과 만화를 회복합니다. 어? 이, 뭐야, 이게 엘릭서네 이게. 오, 나중에 들고 가자고. 빨리빨리 가자. 아니, 미친. 아니, 발판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쓰레기야. 열어줘. 까마귀가 가는데 한 세월이었나 보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오, 밤 되니까 분위기 쩐다. 사람이 뭐야, 한스다. 제가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암호는? 뭐 암호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고 보니까 암호도 아직 안 연 곳 두 곳이나 있죠. 방금 발견한. 어? 만났구려. 지난번에 내 입장을 이해해줘서 고맙소. 너무나 고마워서 보답도 할 겸 이 친구와 같이 선물을 준비했지요. 세상에, 제발 도와주세요. 마법사여, 그런 연극은 더 이상 필요 없어. 할 일을 하도록. 주문을 줄 수는 없다. 악마를 이 세상에 불러온다니 내 양심이 허락할 수 없어. 플레인 공장님, 잠시만 실례하지요. 아, 그만 그만. 역시 나쁜 놈이었어.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부디 천국에서 내게 자비를 내리길. 뭐야, 나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야? 헐, 악마의 설을 얻었어. 어? 까마귀가 흑화한다, 안 돼! 전투를 도와줄 지옥의 퍼밀리어를 소환합니다. 그 부탁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제발 이 감옥에서 보내주세요. 수고했다, 마법사여. 당연히 보내줘야지. 블루투스? 블루투스? 이 신사분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줘라. 어? 헐, 진짜 쓰레기였네. 죽였어야 했는데. 운이 나빴군. 뭐야, 아. 아, 내 까마귀 돌려줘요! 박쥐로 변신시켰어!
빛나는 물건에 혹합니다. 그냥 싸울걸. 아 근데 이게 선택의 결과가 되게 뚜렷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개인적으로 좀 개쩌는 것 같아. 뭐야 저기 오른쪽 길은? 아무것도 아닌가? 사잔토 요새 빨리 끝내자. 와, 그냥 깡딜이네. 수고하고. 뭐 거의 중간보스급인 줄 알았는데 잠범이고요? 아이 깜짝이야. 아이 점프력이 점프가 안 닿네. 할렐루야! 아이 야 이거 길이 무너지네 막. 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오씨 OCN 여기는 진짜 대시로 건너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쭉 가봅시다. 아래로 가지 말고. 열쇠가 필요하네. 아, 밑에가 염산인지 몰랐지. 으아! 최종 진화 무기에도 무려 세 대나 맞아야 죽다니. 으아. 어, 너무 즐거워서 막 탭댄스를 추네. 보는 나도 흥겹다야. 아이 미친. 이게 아래를 볼 수 없는 게 너무 커요. 으아, 또 빠져 죽을 뻔 했네, 와. 슬라이딩. 이 게임 2회차도 할 거냐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아우, 얘 밑에 염산이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 어, 뭐야? 어, 매달려 있던 이상한 살덩이가 막 나한테 뛰어왔어. 역겨워. 힐. 열쇠.
뭐야잖아. 아! 안 났네. 와, 야, 선 넘네, 지. 막 점프질 하면서 막. 어, 뭐여. 안 줘. 안 힘드냐고요? 힘들어 죽겠죠, 지금! 근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재밌어요. 소환! 악마의 박쥐! 강하군. 기왕 이렇게 악마화 된 거 마음껏 부려먹어 주겠어. 악독한 박쥐 녀석. 얘 왜 이래? 야, 좀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정신없이 막 돈을 주서. 오, 야, 좋긴 하다. 악마의 박쥐를 어? 잡아버려라. 아! 아! 양해는 양양씨 3만원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빡센데요? 소환하고. 뭐 박쥐가 알아서 해주겠지. 없다.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아니 돈을 왜 번갈아가면서 쥐고 있냐고, 야바위꾼이야? 마지막 스킬이다. 와, 원기옥? 무기에 신성한 힘을 내립니다. 평타 강화인가 본데. 야, 몬스터들이 최종 진화야. 세이브. 체력 올려주고. 와, 쩔었다 방금 컨트롤. 그죠? 문 닫히고. 보스전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보스전인데? 으악! 신성한 힘! 너 뭐야? 그냥 잡았네. 힐! 우에, 깡딜로 지다니. 으아, 징그러워. 아니, 나 뭐, 별거 있는 줄 알았더니, 저 뒤에 배경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신성한 힘 원거리 공격 생각보다 괜찮은데 지속 시간도 좀 긴 것 같아. 뒤로 가서 세이브 한번 하고 오자고? 귀찮은데? 그냥 갈래. 난 짱짱 세니까. 오, 역시 염산이었어. 와, 와, 어쩐지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 보스다. 쟤는 어떻게 잡아? 저 혀를 때려야 되나? 목젖? 아! 뭐야? 뭐야, 어떻게 잡아? 아야. 아, 뭐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 벌렸을 때 내리찍기? 내가 맞을 것 같아. 어, 저거 때려야 되네. 아,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요? 많이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 이게 왜 자꾸 맞아? 와, 쟤 입 닫을 때 데미지 들어와. 아니 저걸 때리고 어떻게 도망을 가지? 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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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오세요? 더 때릴 수 있네? 두 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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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 안 돼. 아! 힐! 때려. 따대기. 아프지? 목젖! 아, 이거 목젖이 아니라, 우와, 뭐야. 알보치의 힘은 강력했다. 마지막?인가? 마지막. 하... 진짜 개빡세다. 이제 다 봤네. 안 본 데 없죠. 아,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암호. 그러니까 암호는 퀘스트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카잔토 정상에서 엘릭서. 엘릭서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지? 저승의 꿈, 엘릭서 어디? 위쪽 마을이다. 여기 맞지? 여깄다.
됐습니다. 엘릭서를 가져오셨군요. 꿈속으로 가실 준비는 됐나요? 자, 이제 눈을 감고 긴장을 푸세요. 잠에 들면 제 꿈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으아, 뭐야? 꿈이 왜 있다고요? 나 방금 오대천왕의 최강체를 죽이고 왔거든? 뭐 이 정도 꿈쯤이야. 웃으면서 조질 수 있지. 좀 곱등이같이 생겼다 애들. 무슨 암살자야 얘네? 내 등 뒤로 와. 탈론이세요? 하이 스킬을 요구하는군. 아! 와, 야, 나, 와. 와, 진짜 허망하게 뒤질 뻔했네. 기생충 같은 녀석들. 아, 나랑 겹쳐서 오시면 어떡해요. 까마귀?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가서 조져! 악마 박쥐! 단 두 대로군. 아, 동전 좀 정신사납게 줍지 마라. 주려면 좀 똑바로 주든가. 착한 거야, 멍청한 거야. 못 쓰네. 진짜 개역겹게 생겼다. 아, 포즈가 역겨워. 포즈가 얼굴이 약점이 아니네요, 의외로. 어? 눈이다. 패턴이 이거밖에 없어? 잡목소화? 이렇게 쉬워. 아저씨,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잘 수 있겠어요. 이 금화를 받아주십시오.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300원. 끝? 뭐야, 생각보다 개별론데? 어? 야, 그 엘릭서를 아랫집 남편한테 엘릭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야, 근데 언제 돌아가냐? 엘릭서 씨, 사기도 힘드네. 아, 야, 여기에서 암호를 알아내서 여길 들어가야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온 김에 엘릭서 챙겨갈게요. 누님, 엘릭서 사기 참 힘드네요. 아, 빡시다. 그 다음에, 아, 잘못 썼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마을의 성에
고초병에게서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제. 자, 일단 성부터 가보고. 얘는 아직 안 돼요. 아니 얼마나 더 의로운 일을 하라는 거야? 아! 아, 나 몰라. 엔딩 보러 갈 거야. 아, 이 소리 듣기 싫어. 불쾌하게 만드는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오르존 성체. 뭐야? 우리가 세 번영의 시대를 인도하네. 우리 모두를 영웅으로 칭송할 것이다. 우리가 새 번영의 시대를 인도하리라.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길이지만 모두에게 열린 건 아닙니다. 오르존 성체에 첫 의식을 치르러 갔었죠. 그날 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좀 잠기지가 않네? 악마네? 못생겼네? 개... 못생겼네? 그라가스네? 잠깐만, 얘는 숭배하는 악마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약해 보여요, 지금. 아야. 아, 잠깐만요. 아, 개센데요? 회복! 야, 이거는 방어막! 방어막, 아야, 씨. 방어막이 의미가 있어. 어? 와, 포션 먹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죽었어요. 얘 막보는 아니야, 확실하게. 아야. 아야. 아니, 뭐해. 회복. 오. 아야. 아니, 피통 완전 많네. 해야 되냐? 회복 마시고. 아이고, 까마귀 만화 없어, 만화 없어. 그러면 성스러운 힘. 넌 원거리 공격 없지? 아야. 오케이, 잡았다. 설마 이 페이지? 그냥 죽어 제발. 오, 뭐야. 와, 와, 역시 고어 게임 연출 미쳤구요. 헉, 악마의 창이 부러져서 죽었어. 비록 적을 쓰러뜨리긴 했지만 플레인 공작 또한 실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부상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 그의 운명도 여기까지였다.
주군을 잃어 슬픔에 빠진 우펠의 주민들이 플레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먼 심연에서 여전히 악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내가 이딴 노마랜드에 보려고 11시간 플레이했는 줄 알아! 인페르노 파워 용사의 길, 순교자, 사권 엔딩이 네 번째 엔딩이라는 건가? 신규 서적 해제, 라이브러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적이 뭘까요? 라이브러리 진행도 48% 48%? 에? 왜 이렇게 안 본 게 많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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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절반도 못 봤다고? 자, 내가 받은 책, 네크로노미콘. 전설에 따르면 이 책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내의 글이 실려있다지만 한편으로는 이 책에 담긴 지식이 알 수 없는 어둠의 힘에서 온 것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줄 알았으나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로버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아르코스를 험한 날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된 스토마임 댐은 마을을 수장시킬 정도로 높은 파도를 견뎌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때 강력한 성체가 물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거 코드 같은데요? 테예트 팍스, 테예트 팍스 가보자. 어, 여기에서 세이브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안 한 게 너무 많기는 해. 진짜 안 풀린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겠어! 신규 코드 해제, 제트팩. 게임 위저드 메뉴에서 해당 설정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제트팩? 와, 야, 미쳤! 야, 미쳤다! 대상인데? 와. 수고함. 와, 쓰면서 공격도 돼. 스펠렁키가 생각나네요. 근데 스펠렁키는 오래 쓰면 끈기기라도 하지고 무제한이야. 아니 근데 진짜 갓겜이기는 하다 이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일단 1회차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회차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로 플레이를 해야겠지. 야 근데 제트팩도 생각해보면 꽤 후반에 나오둘 수 있는 거잖아.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되니까. 4회차 엔딩을 우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지는. 도전과제 찾아보니까 선루트, 악루트, 최악루트 막 이런게 있던데. 아 진짜 접근성에 코드 지원 항목이 있었어요? 아 그러네. 마스터 컨트롤, 게임 규칙을 몇 가지 변경할 수 있는 마스터 컨트롤 코드가 존재합니다. 인페르낙스는 어려운 난이도를 지향하는 게임이지만 저희 의도를 다르게 받아들일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드들은 스토리의 일부분을 망칠 수 있으므로 극복하기 힘든 부분을 넘어갈 때면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네. 와. 저장 성소에서 게임 위저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사용하면 게임의 특정 구역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저장 성소에서 그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로 되어있던 곳이네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해가 뜨네요? 여기 있다. 와, 야 이거 2회차 때 바로 쓸 수 있네. 코드 목록 제트팩 켜기. 여러분 적었어요? 이거 좀 알려줘요. 일단 코드를 입력만 하면 이거 키고 끌 수 있는 거잖아.
무적이면 여기 빠지. 와, 대박. 아, 이거 진짜 개사기인데요? 바로 앞에서 부활을 하네. 이렇게 해서 2회차 빨리 볼 수 있겠다. 어, 그렇게 합시다. 자, 일단 1회차를 이렇게 플레이해본 인페르낙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초갓겜인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2만 500원이네요. 정가가 지금 10% 할인해서 18,450원에 판매하고 있고, 아, 이 정도 볼륨이면은 진짜 개쩌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게임을 제가 안 다루는데 일단 엔딩까지 무사히 보기도 했고, 2회차에 좀 다른 시도를 많이 해서 영상을 짤짤이로 잘라가지고 이것저것 실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